오늘은 S클래스에다가 조금 특별한 앰비언트를 장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듯 벌써부터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거리는데요. 요거는 기존에 여기 있던 앰비언트를 조금 특별하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차주님은 원래 기존에 1열 그리고 2열 송풍구 앰비언트를 하셨었고 1열에 이렇게 키 온 오프 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3D 플로팅 무드 스피커도 장착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앰비언트가 약간 부족하다 하셔서 새롭게 아예 기존 것을 걷어내고 앰비언트를 새로 설치했는데요. 보시듯 주요 기능은 첫 번째로 이렇게 도어가 열렸을 때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거리면서 귀차하게 문이 열려 있음을 야간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앰비언트라 보시면 되고요. 2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거리는데 오늘 시공한 앰비언트는 요 다음 세대 S클래스인 W223 그 친구에서 보이던 액티브 앰비언트랑 상당히 유사한 친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을 한번 닫아보고 제가 223 액티브 앰비언트와 많이 닮았다고 말씀드린 건 바로 이 기능 때문입니다. 보시면 에어컨을 올려주거나 내려주면 얘가 반응을 해서 액티브 앰비언트처럼 양쪽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보시면 지금 한 3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온도를 올리면 빨간색이, 온도를 내리면 파란색이, 이번엔 파란색을 보자면 이렇게 2열까지 연동이 돼서 날아가는 액티브 기능 들어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때 약간 파란색과 다른 색상이 혼용되어 있는 요거는 후기형 S클래스의 그 멀티컬러 기능과 닮아있다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모닝 화이트를 하시면 레인보우로 깔끔하게 들어가고 오렌지로 하셔도 노란과 기타 옐로우 빨간색 계열들이 짬뽕으로 나온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해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은은하게 마치 액티브 앰비언트처럼 색상이 짬뽕되어 나온다. 자, 그 다음은 핑크색. 핑크색으로 했을 때도 과일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예쁘게 바뀌고 보라도 끝부분에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파랑 화이트 이렇게 섞여서 색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드렸듯 기존 앰비언트에다가 기능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싹 걷어내고 아예 새로운 것을 시공하고 차량과 연동을 하는 친구인데 마지막 기능은 이렇게 버튼까지 추가되어서 요거는 스피커에 맞춰서 스피커 음영에 맞춰서 요 색깔이 가변형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친구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요걸 딱 켜주면 이렇게 음악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친구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앰프의 성능에 따라서 잘 작동할 수도 있고 조금 안타깝게 작동할 수도 있지만 이 차량에서는 충분하게 작동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신형 S클래스를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색상이 짬뽕되어 나오는 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맛이 있고 전기형 차량들은 멀티컬러 그러니까 후기형처럼 앰비언트가 섞여서 나오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친구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광량도 확실히 여기 밑쪽은 확실히 앰비언트가 거의 있음에도 없다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또렷하게 앰비언트가 보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김포 양촌읍이고 만약에 시공을 원하신다면 최소 한 3-4일 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제품을 확보할 장착까지 도와드리고요. 요거는 도어랑 센터를 싹 다 뜯어내고 배선 작업, 뭐 LED 설치 새롭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대여섯 시간은 넉넉하게 보시고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빨간색으로 깜빡깜빡이는 기능 그리고 2열에서 봤을 때도 깜빡깜빡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1열에서 봤을 땐 이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